오늘 결론인데 재밌게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지나치게 철학적일 수 있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동양 사람들 진짜 아까 뭐 스님들도 그렇고 무자 하나 딱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왜 동양 사람들은 저 무자를 좋아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자를 좀 좋아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서양 사람들은 저 무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무자를 엄청 싫어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없는 건 없는데 왜 말하냐 그거예요. 없는 거는 없는데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가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시처럼 글을 썼는데 딱 하나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그거 갖고 설학사에 나왔습니다. 있는 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있는 건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는 건 없다 없는 건 없는 거지 그게 왜 갑자기 또 없다가 있는 걸로 바뀌어 그런 일 없어 그거거든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존재라는 거는 좀 말이 좀 존재라고 하니까 좀 우스운데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실 물리학적인 진리,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리학적인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정이죠. 가설입니다. 과학은 가설로 되어 있지 진로 되어 있지 않은 거 아시죠? 과학을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과학은 늘 이러한 가정하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바뀔 수 있어요. 과학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 네, 그건 과학일 수 없어요. 과학은 하다못해 최근에 뭐 과학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칼 포퍼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반박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인 거예요. 반박 가능성이 없으면 과학이 아니라 그거는 도그마, 신화, 뭐 이 신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가정이 뭐냐면 우리 다 배우고 있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렇게 뭐 열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거지만 이렇게 뭔가 항상성이 계속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현실 오늘날에서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정말 보존이 되나요? 뭐 얼마만큼 샌다고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라늄이라는 원자가 그냥 우라늄으로만 남아있습니까? 뭐 반감기 지나면 오래된 세월이긴 하지만 나무로 또 변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유라는 원자가 갑자기 PB라는 나브로 바뀌어요? 그럼 뭐 원자의 이제 항존성, 늘 그러한 거, 그거 얘만 들어도 깨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서양에서 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물을 보려면 약간 촌스러운 것, 아직 철 들드는 것, 세계의 진상을 못 본 것, 이렇게 받아줍니다. 쭉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없다는 게 뭔지, 동서에 있음과 없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게 파르메니데스인데 노자는 있는 것은 없는 것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은 파르메니데스 그 시절에도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뭡니까? 만물은 유전한다 그렇게 번역한데 모든 건 흘러간다 모든 건 변한다 이렇게.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전혀 반대예요. 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늘 그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바로 동서를 나눕니다. 그래서 다들 서양 철학의 질문은 왜 존재자는 있고 무는 없는가? 이 질문이 똑같은 얘기예요. 왜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핵심을 존재라고 얘기하죠. 뭐가 있는 건지를 계속 따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무는 존재로 봅니다. 존재는 그 무예요. 순수한 존재는 순수한 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의 독자적인 지위를 안 주는 거예요. 무라는 건 유와 같다. 결국 뭐 허술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질적 변환만 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존재신학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자, 유는 무에서 나온다. 그럼 무가 더 근원적이잖아요. 그걸 과연 우리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과학적 명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유는 유에서 나오지 유가 무에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엉뚱하다? 아닙니다. 기독교도 잘 생각해보세요. 유태인들의 생각도 잘 생각해보세요. 창조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무, 니힐, 니힐리즘 할 때 니힐 아닙니까? 이 무로부터 크리에이션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크리에이티브, 엑스, 뭐뭐로부터 니힐로 라틴어의 기본 성격이 저거 아닙니까? 성경도 사실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 이게.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성경도 무로부터의 창조에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창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독교 사회가 되기 전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창조란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플라톤의 창조는 물건들이 일단 있어야 돼요. 언제서부터 있었냐? 그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떤 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심심하니까 그걸 도자기 빚듯이 빚었다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그 신이 데미우르고스고 따라서 그냥 무, 니힐로라는 건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신이 나타나서 그걸 오물조물 해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했다는 게 플라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기독교적인 사고에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던 걸 상정한다. 니힐로를 상정해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동양이랑 통해요. 오히려. 근데 왜 어떻게 서양은 이 니힐로를 버렸냐 이거죠. 물을 왜 버렸냐 이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현대 철학이지만 유태인들은 그래서 자주 이렇게 경계 뭔가 나머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게 왜 유대인적인 사고 방식은 니힐로의 사고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진정한 무, 참다운 무, 이게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라 때 엄주는 이렇게 웃기게 얘기합니다. 빔의 빔은 허지 허자, 생 허허자, 무지 무자, 생 무무자, 이렇게 무자 생유 형자. 이게 뭔 얘기예요? 단 딱 하나입니다.
예, 돈은 빔의 빔, 곧 빔의 빔 중에 빔으로 하나를 낳고 이렇게 계속 끝까지 그 허한 거 무의 궁극을 꼭 상정을 하고 서야 속이 편합니다. 이게 도화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도가류의 사람입니다. 결국 순서는 빔의 빔이 있고 빔이 있고 없음의 없음이 있고 그리고 없음이 있고 이게 별의별 논리를 다 해서 궁극의 허, 무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재밌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ST, 뭐 A9에서 서양의 이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서양어에 없음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음이요? 네, 없다는 단어가 있네요. 서양에 없다, 없음, 뭐 없다. No. No라는 게 없다. 부정어죠? 네. 네. 그러면 와, 없다. 존재에 대한 없음. 네. 한마디로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다 이진 아세요. 부정어예요. Thing의 definition은 No 붙이면 nothing 되는 거고 부정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도 유로피안 언어가 똑같습니다. 인도어도 똑같아요. 산스크리트도 똑같아요. Not, neti, 뭐 nine 다 고 발음이 들어가요. N 발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렇게 서양적 정신에는 무가 독립적으로 언어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Is not이에요. Is not. 그리고 sing이 아닌 nothing인 거예요. 근데 동양은 어떻습니까? You 하는데 무라는 독자적인 단어를 써요. 우리도 있다에 없다는 없다라면서 없다가 있어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서양에 다행히 없다는 말이 없어요. Thing이 나타난 것일 뿐이지. 예, 바로 웃으셨으면 안 웃으시고 이게 그거예요. 정말 서양어로 없음, not 그러니까 저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먼저 갈 때 간가다가 뭐 nothing도 써봤다가 nothing this 써봤다가 뭐 더, 넌 부정어도 써봤다가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던 더 그게 no라는 게 더 훨씬 더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넌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어쨌든 그 표현은 없어요. 유로피안 언어에는 불가능해요. 이지에 대한 부정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그 넌 자체가 no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유붕이 자원방래하다고 할 때 유붕할 때 유자는 뭐 에이설튼이란 어떤 친구가 아, 어떤 친구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근데 해석을 하자면 친구가 있어. 그가 멀리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관계망 속에서 그는 있는 거예요. 뭐 유인 제호 제가호 누구 집에 없어라고 할 때 누구의 뜻이지만 사람이 있긴 있는데 집에 있느냐? 결국 이렇게 모든 것에 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용인되는 물을 같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의 칭찬 보세요. 우리 다 아는 태극이 뭐 음양을 낳고 양이니까 음양이죠. 음양이 오행을 낳고 이렇게 해놨지만 이건 독자적이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전부 별의별 얘기도 다 했지만 56호 하면 59를 가리키죠. 고문에서 59라는 숫자 안 쓰죠. 50하고도 9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뭐냐면 결국 그 태극 뒤에는 태극에 앞서 무극이 있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은 저 무까지 안 가면 초스러운 거예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무를 얘기를 해요. 계속 끊임없이. 결국 절대무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대무는 뭐예요? 짝이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부정이 절대 긍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 무의 세계에서 부정의 부정, 보통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일어나는데 계속 부정은 일어날 수 없으며 긍정도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절대 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의 가상 허상으로 그것에 상대되는 걸로 놓으면 무의 지위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없음의 없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둥근 세모 분명히 이렇게 말은 되지 않습니까? 말은 되잖아요. 틀린 거지만 뭐 쥐뿔, 쥐에 뿔이 없으니까 쥐뿔도 없는 거예요. 쥐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물을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뭐든 거예요. 유는 인간의 세계에서 작게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명의 세계를 이뤘고 언어를 쓰고 개념을 쓰고 사전을 뒤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유의 세계일 뿐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가 얼마나 큰데 왜 그걸 모르냐 그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사과가, 사과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사과가 있어요. 그럼 이 사과의 반대가 뭡니까? 반대란 표현도 웃기죠. 그러니까 사과의 바깥쪽에 뭐가 있습니까? 배만 있나요? 포도만 있나요? 아니죠. 모든 존재가 있어요. 사과의 반대편은 나, 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과 입장에서는 왜 나 먹어? 이럴 수도 있어요. 딴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뭐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 부정이라는 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부정만큼은 큰 게 없는 게 진짜 부정이야말로 모든 거. 내가 아닌 거는 세계 모두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무가 얼마나 큰 건지. 그러니까 유에만 매달리면 철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무쪽으로 나가면. 제가 도서 얘기하는 게 사과의 반대를 다 들어봐라. 사과의 반대는 어떻게 들어요? 이 삼남한산은 어떻게 들어요? 예, 사과 빼놓고는 다 들면 됩니다. 사과 빼놓고는. 요 표현이 제가 하고 싶은 표현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제가 이거 발표할 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막, 그러니까 왜 웃느냐. 야, 쟤는 저 뭔가 무에 대해 설명을 잘한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동국대에서 발표하는데 요 앞에 있는 사람이 피식 웃던 게 기억나요. 막 웃더라고. 보세요. 무는 변경을 넘어서 있으며 유의 언저리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동양의 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의 무가 유의 가장자리에 덧붙여진 가느다란 것이라면 아까 유태인 철학자 변경, 리미트, 마진 이런 식의 현대 철학자도 그 정도는 얘기를 해요. 동양의 무는 유를 에워싸고 있는 큰 덩치일 것이다. 이거예요. 큰 덩치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양의 무는 얇고 동양의 무는 두껍고 서양의 문은 찢어질 때 가장 부지만 동양의 문은 푹신하면서도 널찍합니다. 서양의 문은 왜소하지만 동양의 문은 풍만합니다. 서양의 문과 촉파다면 동양의 문은 여유롭고 서양의 문과 배타성을 띈다면 동양의 문은 포용력을 보입니다. 왜? 그 바깥 보니까 그래요? 그거 아니야? 뭐든지 좋아? 오케이. 뭐 이렇게 포용적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왜? 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근데 동양의 문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 만족지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뭐가 될 줄 알아? 이게 소주가 될지 맥주가 될지 커피가 될지 아니면 뭐 상추가 될지 모를 일이에요. 이 무의 영역을 우리가 서로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비어야지 네가 저 친구가 생기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양의 문은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동양에서 우리의 지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 허령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주자 꼭 공부해보시면 뭐 금방 중용 다 나오죠. 이게 우리의 지각을 허령하대요. 아 미치겠어. 이 인지가 뭐가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을 막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칸트처럼 전에 칸트 얘기 어떻게 됐죠? 머릿속에 막 범주가 있고 막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앉아있는 거 여기서 움직이는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와 있어야지 할 것 같은데 동양에서 인간의 지각을 허령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머리 자체가 이게 텅텅 벼 있어야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트는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이것이 세상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비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느낄 수 있어야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기가 머리 그야말로 좀 표현은 그렇지만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세상이 들어와요? 이걸 치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영지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은 여기서 이제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세, 남에 대한 숙고, 어쨌든 배려드린 거예요. 무라는 건. 그래서 무의 이름은 같으나 속이 다르기 때문에 동서의 무가 서양의 실존주의는 아주 걱정투성이죠. 이게 표현은 참 어렵게 썼어요. 뭐 번역을 염려, 신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 무는 평온하고 염담, 담담하고 덤덤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서양의 실존주의는 불안한 거예요, 일단. 우리 존재체를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동양에서는 아니죠. 오히려 유를 놔라. 네가 물을 가까이 하면 네가 편해, 평온해질 것이다. 이렇게 논법 자체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도로서의 무례로 받아들여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그 지금 설명하신 그 무에 대한 개념이 생활 태도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노자에 보면 뭐 빈 그릇의 용도는 이 재질의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에 있다는 그런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받아들이면 되나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예예예 예. 바로 그겁니다. 예예 예. 바로 그거요. 바로 예. 그래서 노자는 도주 도의 지도리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경첩같이 비어있는 그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환중 반지같이 가운데 뭐, 무슨 뭐 진리가 비어있어. 사실은 뭐 진리요? 진리라는 게 뭐 꽉 차있고 뭔가 주장을 해줘야지 되는데 전혀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비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정이 부정으로 긍정을 만들지도 말란 얘기예요. 부정은 부정, 계속 부정을 없애지 말고 무가 무라고 자꾸 없애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양은 무를 없애는 게 철학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그랬잖아요. 무를 긍정하는 순간 신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신도 없어져요. 존재는 존재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존재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니힐리즘이 되고 니힐리즘 되면 신조차도 니힐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 됩니다. 소양은 아니에요. 그냥 무예요. 무. 이게 바로 도가의 노장 우리가 배운 노장의 행위사학이고 이 도가의 무는 간섭을 받습니다. 계속. 사실 동양 내부로 본다면 유학자들, 주자 같은 사람들은 이 무는 없다는데 자기의 논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아까 얼뜻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만 있지 주자에게는 무국은 없어요. 무국이란 말이 있지만 무국은 태극이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게 주자가 평생 논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에 또 특별한 지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태극도라는 게 저 도가 쪽에 진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태극도는 그 태극 도설이 주령기가 만들 때 앞에 무국이 태극이다 하고 맨 끝에 태극 본무국이다 하고 끝나요. 태극은 본래 무국이었다. 그럼 바로 무국에서부터 태극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주자는 그 선생님의 명예를 받아들이지만 해석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무국은 태극과 똑같다. 여기서 무국에 새로운 지위를 주면 안 된다. 사실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조차 부정하는 거죠. 그게 주자가 평생 해온 사업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무무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무는 없다는 부정입니다. 무는 없어. 이거예요. 아까 파르메니스처럼. 왜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세계는 또 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무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장애인건 이런 거고 서경덕 선생 같은 경우가 바로 이거를 엄청 주장했어요. 테러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북한에선 서경덕 선생 아주 이렇게 막 칩니다. 기론자고 뭐 유물론자로 치는데 왜 꽉 차 있으니까 헛도들이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안에다 길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에서 부정이 부정은 긍정이 긍정으로 자꾸 바꾸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절대무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짧게 얘기해서 이 히브리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적인 거고 헬라는 그리스적인 거지 않습니까? 헬라, 시, 그래서 헬라의 히라, 그래서 신라, 그래서 히라브로 번역이 된 겁니다. 헬레니즘과 히브리, 요 히브리에는 바로 미헬로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헬라에는 파르메네스요 이후 없어요. 무가 없어. 있으면 안 돼요. 있는 건 다 가득기스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참 재미있게도 섞입니다. 참 제가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유의 존재 신학이 서구의 기본 주류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스콜라처럼 그룹처나 이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존재론적 증명이 서양의 신존재 증명에서 가장 으뜸해요. 아직 현재도 그래요. 뭐 천주교 다니시면 알겠지만 나옵니다. 신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어떤 것이 그것보다 커요. 그러므로 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보다 큰 것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신은 완전해요. 근데 완전한 것은 현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완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있어야 완전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은 현존한다. 이거입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증명을 3단 논법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신을 완전한다, 완전하는 건 현존한다, 따라서 신은 현존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말빡 돌아가죠? 이게 순환 논법이죠, 사실은 이게. 근데 이게 중세시대 때 내내 이 형식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러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은 완전하다, 이 대전제가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은 완전하다라는 그걸 깔아놓고 따라서 완전한 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은 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느냐, 대전제가 증명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러셀 같은 건 깝니다. 사실상 그래서 기독교는 물을 인정합니다. 요거 엑스니힐로기 쓴 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바로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사유로 신기하게 전환돼요.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철학은 필요했는데, 이론은 필요했는데, 구조화는 필요했는데, 그리스 철학만 있으니까 이걸로 슬쩍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무가 사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빅뱅이 물리학 용어인데 빅뱅이 뭘 전제합니까? 빅뱅은 빵, 큰 빵인데 그건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블랙홀은 뭡니까? 있던 게 모두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물리학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빅뱅이라는 게 그 용어 자체도 그렇고 수도사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크게 뽕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갑자기. 바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교적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를 포함해서 여호와라는 절대적으로 믿는 유일신교에는 무의 세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전제가 됩니다. 없는 것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무가 없어져버렸다 이겁니다. 파르메네스적인 틀로 다 그냥 녹아버렸어요. 이게 서양 기독교 무시에 대해서 저는 비극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틀렸으니 믿는다는 이상한 논증, 모순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식의 논증도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예, 넘어가서 따라서 우리는 자주 이 무랑 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없음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불교에서의 무와 나 없음 아주 그냥 귀에 따갑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나 없음. 내가 과연 있는 것이냐? 불교의 시작은 나 없음이에요. 내가 없다 이거죠. 내가 고정불변을 믿을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변화하지 않는 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은 오히려 동양적인 거랑 통하는데 인도는 무아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진 거죠. 한 800년 있다가. 게다가 인도 철학사에서 불교는 뭡니까? 이단이에요. 철학사 보면 정통, 오르소독시 딱 있으면 이쪽에 헤러틱, 이단. 그게 불교야. 아주 기분 나빠요. 우리가 인도 철학사 보면 사실 전 맨 처음에 동국대에서 인도 철학과 공부하는 사람은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은 적대적인 건데 이게 그 베단타 철학이랑 적대적인 거거든요. 베다도 그렇고. 그런데 왼쪽에서는 불교 딱 한 2단 이렇게 처음 하는데 인도 철학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아로 가지 않는다. 힌두교는 계급 질서에 충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계급도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계급도 있죠. 윤회를 또 그 계급을 계속 하니까 나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라는 건 신분이면 계급이 있는 거죠. 명석적이고 불가능한 것이죠. 시다르타가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말을 없애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쓴 제 글이 이거 보니까 벌써 한 25년 한 5년 전에 쓴 건데 그 이후에 나온 그 제 책이라서 윤회와 반윤회라는 책입니다. 그 이런 거에 충실하게 쓴 거예요. 논증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철학의 모든 거 이런 거 다 정리를 한 것도 그겁니다. 그런데 참 대승불교가 사실 무아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뭔가 있다는 쪽으로 나의 있음, 식, 유식 이런 것 쪽으로 변합니다. 서서히 내가 막 살아나요. 이게 너는 모르지만 있어 이렇게 제 팔식 알아야지. 너는 모르지만 저 끝에 뭐 있어 이렇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부 충돌이 선종을 만들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단이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리문자 어느 우단 얘기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사실 유식학은 현대에도 도입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태현이라는 사람인데 고현물을 너무 존경해서 자기가 염자 그래서 그 태자가 고염보다 더 자기가 잘나겠다는 건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말로는 그 역시 가장 큰 위대한 고염무 선생 이런 뜻이겠죠. 태염이니까 이렇게 자기 말 이름 바꾸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로 유식에 놀렸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서구의 자아와 타의 구분, 정체성의 혼이 자기 중심적 대항의 논리는 결국 또 다른 자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적 자아를.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재희의 그 논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교는 무해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에 머물러야 합니까? 물어나가면 왜 안 됩니까? 무야말로 해방이고 자유와 평등이 아니겠습니까? 무화시켜야죠. 나는 이런 놈이야. 얼마나 그 고집스러운 자기주의고 그것이 결국 계급을 만들고 폭력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발 이 무야말로 해방이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로부터는 불교의 고식화를 낳습니다. 신분과 계급은 물론 이거니와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변화하기로 한답니다. 그 너무나도 종교적 순화된 인간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습관은 이렇게 물을 마시하고 위에 만족하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억눌러진 사람, 버려진 사람, 어린 사람, 슬픈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대승불교의 큰 이제 난점이죠. 견성이란 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불이란 물을 이룬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아의 만남이 결국 깨달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유자 써놓고 불자 써놓는 것처럼 수도하셨습니까? 무차별의 원흉세계. 야, 무차별. 그 혹시 무차선회라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차가 차야 커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잘났고 니네는 배워야 돼. 이렇게 차야를 놓쳤으니까 마치 육아조력이나 여기가 당상이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저 밑에 학생은 밑에 있어. 교탁이 이게 있는. 근데 무차라는 건 뭐예요? 이거 가운데 있는 커튼 치워라 그거 아닙니까? 차양을 치워라 이거예요. 너랑 나랑 맞짱 뜨자. 누구든지 나한테 덤벼. 난 너한테도 대답하겠어. 이게 무차선이에요. 불교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했더라. 저기 우리 골프로 얘기한다면 오픈 시리즈 있잖아요. US 오픈 테니스 같은 것도 US 오픈 누구나 와 이거 그게 오픈. 그게 이제 불교 오픈 한 게 바로 이제 무차선입니다. 제 시대에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백양사에서 한 30년 전에 한 번 무차선을 한번 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냥 다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맞짱 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었어요. 무차선회를 백양사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 백양사에 있던 친구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UCLA에 있는 불교 전공자 버즈웰입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버즈웰이 백양사에서 한 1, 2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무차별의 원흉세계. 얼마나 무심의 평등세계. 무념무상에 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물어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정말 무가 쓸데가 있느냐? 이제 물어야죠. 아까 얘기했던 태도를 얘기하고 자세를 얘기하고 하나의 판단이라면 이제는 야, 무의 쓰임을 보고 우리 한번 놀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바퀴 가운데 아까 얘기하신 그릇에 빈데 방에 빈 곳을 말하면서 유의 이로움은 무의 쓰임이다라고 노자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물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정말 놀라요. 바퀴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기원전 3000년부터 쓰였다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 우리가 옷을 언제부터 입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이 옷이야말로 우리 제2의 근성이 됐어요. 이미 우리 옷 없이 못 살잖아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워서 못 살잖아요. 그 빙하기, 소빙하기 때부터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해서 한 3,500년 정도 봅니다. 많으면 4,000년. 3,500 바퀴가 나오기 바로 직전부터 우리가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추워서 그때 이후로 인류가 옷을 벗어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 말고 뜨거운 데 말고 일단 옷이라는 게 이제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퀴라는 거 여전히 쓰지 않습니까? 비행기요? 아무리 날아다녀도 내릴 때 바퀴 써야 돼요. 이게 바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퀴의 원리는 뭡니까? 바퀴살이 꼽히는 가운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원리적으로 가운데가 비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릇을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물 따먹는 거 쓰는 거죠. 황금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다 진짜 노자의 탁견이죠. 그릇을 쓸 수 있는 까닭은 그릇의 빈대 때문이고 방을 넓게 쓰려는 건 빈 곳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이거가 절대 먼 거리가 먼 단순한 이제 허공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이 허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무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의 허공이 오히려 유를 유답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도 있다 이거예요. 그릇과 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자는. 그러니까 모든 유의 근거로서의 또 다른 존재인
무다인 거예요. 무라는 진짜 존재, 사양식으로 얘기한다면 무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도 있다 이겁니다. 유보다도 앞서고 유보다도 무겁게 이는 있다는 얘기요. 예, 여기서 그리고 우리 장자 때 나온 것처럼 모든 존재는 기가 뭉친 거고 죽으면 기가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화되는 거예요. 기와는 건 무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작게 봐서 그렇지 크게 보면 다 무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 무, 넉넉한 무, 이 큰 무 를 왜 못 받아들이냐? 이게 도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삶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태어남을 위해서 삶은 유이지만 태어남과 죽음의 전후, 이 바깥의 것은 다 무이죠. 그래서 이 생사라는 무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 무로 돌아가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귀무는 귀향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귀성이죠. 귀성계, 고향으로 가는 것. 귀향은 우리의 출생으로 돌아가며 귀성은 우리의 출발점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무, 무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듯 본래 장소, 본디 자리로의 향수와 성찰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왕필 같은 사람이 또 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필 같은 사람은 무가 이래요. 무와 일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이데거 헤겔도 그랬다. 위치가 약간 비슷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가 앞서 있는 거지 유가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존재와 무지 무와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의 허무로서의 무일 뿐이죠. 근데 동양은 아니에요. 일단 무가 있은 다음에서야 존재가 나온다고 무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무와 존재가 같다는 식의 논지는 하이데거도 있고 왕필도 있는데 왕필은 무 쪽으로 가 있다면 하이데거는 이제 유 쪽으로 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무에 쓰인 절로 왕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걸 절대 무 이건 너무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주자적이고 유가적인 생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의 철두철미한 철학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는 확장의 논리가 아니라 수렴의 논리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형식의 논리가 아니라 실질의 논리고 언어의 논리가 아니라 행위의 논리고 언어가요? 사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 자꾸 이제 아 너는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할 때 그 말만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말을 꼭 해야지 알아들어. 우리 동양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말을 넘어서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성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논리고 시간의 논리가 아니라 비시간의 논리고 유한의 논리가 아니라 무한의 논리인 거예요. 제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낮이 아니라 밤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도 하늘 전다지 거물려 누로할 때 왜 하늘이 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왜 겁나? 아까 하늘이 청청해야지 푸르디 풀어야지 청청하고 생각해 보세요. 해는 이게 그 태양계에만 있는 거고 그럼 그거 넘어선 어둡죠. 그럼 해가 비치지 않을 때 그 깜깜한 밤이야말로 정말 우주의 본래 모습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오히려 진짜인 거고 햇볕 때문에 우리가 가려서 별을 못 볼 뿐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무했을 때 그 어둠, 무의 세계가 있다는 게 이게 대칭의 그 상징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며 하얀 것이 아니라 검은 것이며 색깔도 섞으면 검해지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덤덤함이야. 물이 아닌 술이고, 이거는 아폴론적인 것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거, 술 처먹으면 바카스적인 거, 이런 감정의 논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은 흐린 밤의 검은 술이다. 제가 시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시적을 써서. 시적이죠. 흐린 밤의 검은 술. 이게 바로 이 노자가 계속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상징, 은유, 비유입니다. 밤으로 가라. 밤이 진짜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서양은 자꾸 현존성으로 있으면 없으면 더 좋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럽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모자라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핍된 건 나쁜 거예요. 꽉 차 있는 건 선인데 결핍된 거는 악인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동양에서 누가 그래요? 너 많이 버렸네. 버렸으니까 이제 철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좌마하고 뭐 앉아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공자가 너 이제 철이 들었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또 장기에는 또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뭐 투게라 막 싸우려고 막 이래요. 첫날은 그래. 아, 그 쟤는 안 돼. 싸우면 안 돼. 이튿날은 어쩌고저쩌고 한 7일째쯤 되니까 얘가 가만히 멍하니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 닭이 싸울 때가 됐구나. 그 보내라 이렇게. 예, 팍 이제 발발거리면 이거는 아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있음보다 근원적인 본래적인 것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유물을 우연의 문제, 좋고 나쁜 문제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 동양에서는 아예 본만, 뭐가 더 근원이냐, 어둠이 더 근원이냐, 밝은 게 더 근원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리고 어둠 게 더 근원이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뭐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자연성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유한한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죠. 무한한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꼬야를 잡고 있는 것도 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건데 또 아버지 어머니는 또 그 윗대로 받고. 이 정도면 무한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무한한 진짜 그 생명력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연성은 무한에 가까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무가 뭐 이상하시면 무한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왜? 서양에서 무한은 유로 봐요. 수학적으로 있는 건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근데 동양에서 어느 순간 딱 아유 저 정도 멀리 갔으면 그냥 무로 봐. 무한도 무의 영역이에요. 요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도 왜 수학적으로 유지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동양에서 무한도 무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무욕조차도 뭐 욕심 없음 이런 것도 다 무의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 자연성만큼 무한한게 없는거예요. 따라서 저는 절대무가 이 자연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무는 종속돼 있어요. 싸우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자기에게 내재된 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당근 하나 부터 여기까지 와 있는 저의 모습은 그 내재성, 영혼성이 있는 내재성이다 이겁니다. 그 나의 내재, 너의 내재 따라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의 것은 유한할 뿐 무한하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얼핏 말씀드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에서 이단이 된 까닭은 그 내재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뭐라고 건방지게 네가 알아서 그 영속성, 그러니까 영원성 이걸 네가 어떻게 네 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독신이죠. 신이 꼭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레스가 2단이 된 거예요. 거의
1000년 정도, 진짜 많이 보면 1000년 정도. 12세기, 13세기 중엽까지 아키라테스가 나오기 전까지 아르테스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재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제 입장에선 뭡니까? 저 담쟁이에 올라간 호박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호박 볼 때가 제일 신기해요. 예전에 할머니가 국수 해먹게 따와라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도대체 얘는 뭘 먹고 커졌나. 중계에 뭐 퇴비나 주고 저 뒷간에서 똥이나 퍼준 것밖에 없는데 그냥 또 이렇게 커져가지고 자르면 또 이렇게 그거 또 늙으면 또 늙은 호박이나 커져가지고 또 이게 야 저 내재성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그 점에서 무한하다고 하는 것이고 영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히 유한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재가 시들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한성은 절대 무일 것이고 그 유한이 무한을 간섭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은 무라는 거예요. 그 유는 일시적인 뿐이에요. 거기까지 가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성, 그러니까 우주 탄생일에 면면이 내려온 우리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거 좀 뭐라는 얘기죠. 제가 전에 그래도 그랬잖아요. 호박 하나, 호박씨 하나, 개미 한 마리를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한성은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흉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미의 본성을 어떻게 흉내를 내요? 호박씨 그 본성을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와 많이 통합니다. 신은 모든 사물의 내재적인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피노자는 그 내재성에서 무한성을 만나요. 아주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좀 동양에서는 경지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무의 경지죠. 무의 경지를 좀 알아 얘기죠. 그건 언어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슬아하고 어렵다고 조공하는 거라고 노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A는 나대이가 아니다. 대중률이죠. 이거는 동양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A는 나대이와 같은 거예요. 늘. 정과 반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A는 A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A는 A다 동일료.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배중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넓게 올라가서 이거 뭐예요? 다 옳다와 그러다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모른다의 영역을 늘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모른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모른다는 게 몰라요. 이 비유로 한다면 이거 사과다 아니다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 바깥의 영역이 얼마나 큽니까? 모른다는 영역이 옳다와 그다는 안다의 영역이지만 모른다는 모른다의 영역은 더 큰 거죠.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른다는 영역도 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도 그렇고 우리 얼마나 많은 걸 모릅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꼬맹이한테 다 안다고 그러지. 근데 어른한테 물어보세요. 나 모르겠는데. 그 어른들은 잘 몰라. 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뭘 아신다는 거죠. 그게 어른들은. 애들은 알아! 다 알아! 다 안다 그러지. 그게 우리의 의식이 소중한 얘기입니다. 제발 이 모른다의 영역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경지예요. 딴 게 경지가 아니고 이 경지, 다 그 경지가 막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와 여럿의 이런 것들의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는 위대하고 여럿은 현차는 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럿과 하나를 진짜 이런 식의 복종우열 차별 없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를 하나를 위한다. One for all, all for one이 미국 해병대 구호인지 아시죠?
사실은 이게 군대적인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적인 거예요. 싸워라, 이겨라,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겁니다. 전체주의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운명이라면, 와, 진짜 사랑이 있어야죠. 근데 사랑 없이 그냥 one for all, for one, 해병대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전체주의적인 이렇게 명령의 그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말과 소가 불의를, 사람의 불의를 받는 게 자연입니까? 인입니까? 당연히 장자는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를 주석한 곽상 같은 경우는 그게 걔네들이 운명이래요. 걔네들 사람한테 불임을 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아유, 그 맞죠. 맞아. 호랑이는 길들여지지 않지. 그러니까 저렇게 혼자 사는 건데 말과 소는 내가 겁들이 겁도 많고 등치도 큰 놈들이 저렇게 성질이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불임을 받나 봐.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주석가가 신척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신이라는 건 사실 고대 용법은 남자 노예입니다. 첩은 여자 노예예요. 왜 소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첩씨,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엄청 낮추는 거죠. 그 여자 노예가, 이 노예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건 이 노예가 뜻이에요.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뜻으로 워낙 쓰던 겁니다. 이것도 지네들의 운명이래요. 지네들의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난 성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쁜 것이죠. 결국 유를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은 사회 질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질서는 적당한 폭력과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폭력 감옥으로 대표되죠. 성경 항복이 되고 결국 물을 잡는다는 것은 평화의 시찰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 누가 나 저한테 욕했어. 근데 맞아, 나 욕먹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부화시키는 거죠. 네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건데, 그럼 자기가 엄청나게 뭐가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이기론 한번 얘기한 적 있었습니까? 이기론. 그러니까 경포대 가면 다리 다섯 개 다 기억하십니까? 예. 하늘에 하나, 호수에 하나, 바다에 하나, 술잔이 하나, 님의 눈동자에 하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그님은 애꿉니까? 라고 묻죠. 얼마나 꽤 우리 복수 안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복수 안 쓰는데 유민 애들이 하도 서양식이 돼가지고 님의 눈동자 하니까 눈동자 왜 하나예요? 틀이죠. 이렇게 아이, 참 충분히 복수 안, 복수 없어도 살아요. 근데 바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달과 이 세상이 같이 이렇게 교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월인 천강 아닙니까? 월인 천강. 천강이랑 막걸리 쓰기 때문에 인사동이 보니까, 그러니까 월인 천강. 천강. 그러니까 월인 천강이 찍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극론도 마찬가지예요. 태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서로 진짜 이렇게 창조를 해서 서로 함원을 이루는 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태극에서만 멈출 수밖에 없어요. 무국은 사라지고. 노제에는 무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오히려. 사실 생각해보세요. 극자가 한계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말이 더 맞잖아요. 이게 한계니까. 근데 이거 극자도 한계고. 근데 거기다가 큰 한계라고 태자를 넣어버렸어요.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니까. 자, 이런 식의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참 표현이지만 자기를 물로 돌림으로써 온 우주를 생생하게 담는 거울이 되었고 그 결과 만물을 살리는 만물을 얻었다. 이렇게 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제발 이 발꼽대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어나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head, 뭐 cat,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bat도 있고 뭐 별거 있네. fat도 있고 그런데 그 단어들은 우연히 생겼을 뿐입니다. 우연히 말꼽대기일 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유의 세계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오지 않는 아주 혼돈의 무의 세계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의 세계를 계속 전제할수록 우리는 허용적이고 그다음 이제 그 예 무계급적이고 그리고 타인을 허용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코 뭐 질서를 부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질서가 편하죠. 그런데 질서를 누리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다 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초급해져요. 그래서 노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물어놓은 물이 계속 물을 모르는 놈은 이제 철이 없다. 그리고 그런 점들은 불교와 아주 통하는 거죠. 공, 무 똑같이 다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가들은 그 물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받아들이면 질서가 좀 질서 지키기도 어려운데 뭐 다르게 그 무까지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세계를 잘 경영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적어도 현대사회가 그런 대로 질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묻습니다. 뭐 법률을 지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률을 아는 게 뭐예요? 법률 몇 개 아세요? 법률 아세요? 저 법률 아는 거 진짜 없더라고. 너 법률 아는 거 하나씩 대봐라 하면 못 돼요. 저도 법률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 사람 죽이면 죽는다? 그런 법률 그저 그 법률인가요? 그건 또 도덕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다 알잖아. 그거는 너도 네가 살고 싶으면 나도 살려 이런 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법률을 뭐가 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죠. 얼마 우리가 법률을 모르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법률이 맞습니까? 따라서 그걸 무화시킬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법률? 뭐가 이렇게 필요해? 나 법률 모르고 살았어. 뭐 그리고 저 어른들 잘못했다면 잘못한 줄 알고 살고 하지 말라 안 하고 살았어.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철 들으면 또 깨달았고 그랬어. 그 자꾸 모아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에 행복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분모가 늘어나면 막 그 성취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것도 모아시키는 거 아니에요. 무욕으로. 그리고 아까 요 뭐 핵캣 이것처럼 이름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무명. 우리 이름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 때 많습니까? 과거의 이름이든 현재의 이름이든 주어진 이름 또 이름을 또 갖기 위해서 또 얼마나 참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가짜는 겁니까? 그게 무화시킬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말을 쓰고 현재에 있고 말 이름이 있고 그래요.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가야 할 무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사람이 약간 촌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유가들도 상당히 서양에 비하면 무에 대해서는 네, 받아들이죠. 근데 도가보다는 덜을 받아들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불교랑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 무에 대한 태도가 동서양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은 유의 철학이면 동양의 철학은 무의 철학이다 이렇게 단순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철학도 사실 유대기독교적인 창조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파르메니스스적인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는 그 명제 하나 때문에 없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없다는 사고가 없으면 신의 존재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금세기에 들어서는 신학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권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있으니까 이제 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더 본래 기독교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기독교와 맞고 그러니까 그리스적으로 해석된 기독교가 아닌 본래 기독교와는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무로부터의 창조니까 하나님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잘 살고 있다라는 창조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 빼놓고는 거의 무를 얘기를 못해요. 오히려 무를 얘기하는 어떤 그 철학적 활동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연성은 그게 무라면 그 자연성을 자꾸 긍정을 해줘야죠. 만약에 그걸 긍정하지 못한다면 쉬워요. 왜냐하면 신이 할 역할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내재되어 있다면 내재된 자연이 영원하다면 신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그걸 잘라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참 이런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 한 인생을 사는 거 이거 참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또 이게 진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이 세계의 그 무의 질서, 그러니까 무의 어떤 근원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꾸 나를 세우고 욕심을 갖게 되고 믿고 됐고 자꾸 나누고 관계를 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제 친구도 가장 돈 많이 벌었나? 저기 어떻게 하다 보면 500억 이상 현찰을 벌었어요. 근데 암이 걸렸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나아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기도 싫었던 모양인데 야, 나 죽을 뻔했어? 왜?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게 술 좋아하는 친구는 제가 못 당해요. 소주를 물처럼 마시는데 어쨌든 돈 벌어봤자 결국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무의 세계로서 사람을 받아주게 되는 동인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넓어집니까? 무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담당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예, 그게 혼돈의 생명력이고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문명인이고 넌 미개인이고 나는 도덕적이고 넌 비도덕적이고 이 차별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싸움의 세계, 이제 분리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잘한 유들끼리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도 그렇게 얘기할 때 드디어 이제 스님도 계시고 이제 시부님도 계지만 과연 그런 절대무의 세계를 어떻게 이제 현실화시키고 같이 이제 공유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현대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화가 허무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포용력이 있어지는 것이지 허무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가 정말 무는 무도하기 무는 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끊임없이 오히려 그 사양시로 얘기한다면 부정의 변증법이 가능한 거예요. 늘 부정할수록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는 유한의 세계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화되는 과정, 그 무를 받아들이는 세계를 이 노장 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노장 철학에서 예. 말하는 그 유와 무의 개념이랑 불교에서 말하는 색과 홍의 개념이랑 개념적으로 좀
거의 뭐 같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이제 요거는 요걸로 하고 이따가 네. 그거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 드릴까 했었는데 아, 네. 일단 또 말씀을 드리면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뭐 나가르준다 용수의 뭐 중론 같은 거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언어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다고 할 거야? 아니면 있다고 해도 안 돼. 그렇다고 없다고 할 거야? 아니, 없다고 해서도 안 돼. 이때는 언어적으로 자꾸 빠진다 이거야. 하나를 잡으면. 따라서 그거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제와 삭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평소 용어에서는 그거 있고 있는 있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해야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이제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거를 있다는 데 매달려서도 안 되고 이거 없다는 데서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쪽 노자에서의 유무는 아주 그 아까 본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것으로서의 그 무를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불교에서의 그 공은 유도무도 아니라는 것에 언어적 부정이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 있다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없어. 그거 없다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있어.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용어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통하는 것은 똑같이 공 쪽으로 가는 것이죠. 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지만 불교의 주요 용어가 색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같은 거죠. 그 동양 공부할 때 여백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보면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 어떤 노장사상에서 얘기하는 그 무와 그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공을 하나의 그 여백이 그야말로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네. 기록 꽉 차 있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기록도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가 이게 그 정확한 그런 표현인지 그게 좀 늘 고민스러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층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층차들이 있는데 일단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기가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장제의 원뜻은 아니었는데 장애인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화당 같은 경우는 기록 빡세기 때문에 무는 없다는 결론까지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논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기록 꽉 차 있지 않냐 따라서 무라는 건 없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파르메니스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어 즉기 태어 가장 큰 빙고 태어죠. 태어는 곧 기다. 그래서 태어는 기기 때문에 가장 큰 비어있는 건 기로 꽉 차있기 때문에 무무, 무는 없다. 이때는 무가 없다는 거가 돼. 부정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무, 동사. 요거를 이제 진짜 서화담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장애인과 논리예요. 그게. 그러면서 무는 없다는 데 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그 뜻은 아니었잖아요. 태극도설에 그런 무국의 지위는 인정하고 하지만 이 세계는 이렇게 음양, 양이죠. 그 다음 오행, 목화토금수가 잘 조화돼서 만물이 생겼고 이 만물끼리 잘 놀고 있어. 그러나 이 만물도 결국은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극이고 그리고 이 원리를 갖고 있는 이 태극조차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한 게 본래 그 주념계의 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태극 본무국이란 말을 빼버리고 무국이의 이자를 엔드로 자꾸 보고 싶어하는 게 주자적 입장에 맞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칭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 꽉 차있다고 할 때 장자식으로 얘기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기록 꽉 차있어 그래서 흩어지고 너 이제 뭉치고 그래서 생사가 나와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무는 없다까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칭찬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예술적으로는 좀 더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백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비어야지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빔을 서양 사람들은 맨 처음에 못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비어있다는 게 뭐지? 아까 제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를 넘어서 옳고 그른다 모두가 안다의 범주 아닙니까? 하나는 저 알지 못하는 거니까를 벗어난 모른다의 경지가 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지가 않아요. 모른다. 그 모른다는 걸 전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왜냐면 왜 예전에 우리 저 그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게 국가적인 저 어떤 이 싸움 났을 때 보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잘 알아.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러면 만약에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하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 천천히 하면 되지. 무조건 그냥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 보고. 아,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 모른다는 영역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는 겁니다. 제가 철학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떠들 수 있지만, 제가 무슨,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다만 이제 전문가도 이쪽 전문가도 자기 이념에 따라서 주장을 해버리면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 그게 모른다는 것에 좀 그게 바로 그게 그것도 무화시키는 거군요. 모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 이렇게 무 또는 무한을 이렇게 잡고 사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다 죽는 건 괜찮은데 저 봄에 꽃 못 보는 게 좀 한스럽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죽으면 썩어서 어머니가 꽃 되는 게요. 그랬더니 야 그거 좋다야. 진짜 그게 바로 모아죠. 내가 죽어서 꽃이 되는데 무슨 내가 꽃을 보려고 그래. 내가 꽃인데.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무화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 구별하지 않고 그래 봤자다 얘기죠. 설악, 예. 철학자들을 둬서 어머니가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니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만 행복하시겠어요. 뭐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더 생생하실 때는 그래도 저희 아이 고맙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참 우리 참 좋은 인연이었다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뭔 소리인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나서 한평생 잘 살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거의 좋은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었다 약간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잘 살았다 뭐 지지고 볶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그 10년을 많이 끼쳐드렸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좋은 인연 재밌었다 이거 좀 재밌었다. 아까 책 속에 노자의 도추하고 예. 장자이고 환중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예,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추자가 지돌이라고 지돌이에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고개 추예요. 그 문짝이 이렇게 이제 문짝 쓸게요. 문이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 문을 걸어두는 거 요거 자체가 지돌이거든요. 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는 경첩이죠. 경첩. 이건 경첩은 안에 있네. 근데 그건 안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야 묻는 거예요. 그럼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그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지돌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추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환중. 환중. 환중은 뭐냐면 반지. 반지. 고리의 가운데. 예. 이거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아니지. 아닌가? 바깥이냐? 모르잖아 이게. 그게 요 가운데처럼 살아난 얘기예요 이게. 반지의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바퀴의 가운데처럼 요 가운데 예, 박 반지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락지의 가운데 비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다 그겁니다. 그 중자를 써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환중을 쓰고
그 다음 유가에서는 중용을 쓰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중반, 중반을 얘기하고, 중론을 얘기하고, 예, 중도를 얘기하고. 근데 다들 동양 삼가가 다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말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나이일수록 선악이 분명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엔 아주 저거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도 되고 뭐 이렇게 보호 가운데,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는 안팎도 아니고 상하도 아니고 그거 말로 없어 없는 세계인 거죠. 그게 그 모르는 그 가운데를 늘 갖고 살고,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는 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중이. 그게 무죠. 뭐 그게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바깥에 없잖아요. 그게. 그걸 이렇게 갖고 살면 훨씬 더 우리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이 닫혔다 열렸다 그거에 매달리지 않고, 선과 악에서 매달리지 않고. 저? 예.